일단은 우리 언니를 보면 일복이 엄청 많대요.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일하는데 치여가지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날 시간이 없는 맞아요. 거지. 네. 본인을 보면 일복은 엄청 많다라는 거는 그건 뭐냐면 돈복은 타고났다라는 거야. 아, 그래요?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네. 운은 따라주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하는 일도 괜찮긴 하지만 올해 24년 갑진년 들어서 네.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무언가의 일을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명함을 또 가질 수도 있거나. 네, 그래서 일이 늘어나야 되고, 네, 더 바빠진다라는 해거든요. 근데 더 바빠지는 해는 가을, 겨울, 이때쯤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본인이 뭔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면, 금전은 따라주는 해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아까 삼남매 중에서 중간에 치여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다라고는 하지만, 본인 팔자 자체에 원래 외롭고 고독하라는 사주야. 본인이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에 대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예, 맞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접은 건지, 미련을 접은 건지 싶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본인은 본인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 나이 먹고 혼자 있는 것도 내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이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조상 탓도 있다고 나와요. 자꾸 누군가를 만나면 인간하고 인연이 맺어지질 않고 진지하게 만날 날에도 결국에는 틀어지고 틀어지고 하는 이유가 조상의 방해가 있는 거래. 진짜요? 어머. 외가편의 조상인 걸로 보여요. 외가 쪽이요? 네네네. 할머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본인을 보면은 그런 외가편의 조상을 잘 풀어줘야 뭐 나의 인연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결혼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올해는 그래요? 연애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일에 일좀 집중하시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내가 개인적인 시간이나 내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근데 맞아요. 내가 또 바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내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네, 않겠어? 그쵸? 그쵸, 예, 근데 그쵸. 올해는 어찌됐든 없으니까 한 내년서부터 아, 슬슬 이제, 그래요? 올해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아, 근데 진짜요? 왜 그냥 친구 만나고 같은, 싶어? 왜 만나고 그냥 친구 싶어? 같은, 그냥 해 친구. 만나고 싶어? 조금? 조금이야. 많이야. 솔직하게 말해. 우리 그냥, 조금만 데리고 올까? 일도 하면서 두 마리 토끼? 조금 안 되나? 좀 살짝? 근데 뭐 본인이 많이 움직여야지. 아무튼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올해 애인 생기는 운은 없어. 그래요? 올해 애인 생기는 운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이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래. 그리고 이사 계획 없어요? 이사 계획이요? 네. 이사 계획은 없는데 가면은 좋죠. 좋은 곳으로 더 가면은. 계획은 아직 없어요. 계획은 아직 없고. 내 집. 내 집을 좀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뭐 전세나 월세 이런 거예요? 지금 월세. 지금 전세예요. 지금 전세? 전세예요. 계약 기간이 언젠데? 한 2년 연장을 했으니까 작년에 한 1년 더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럼 내후년? 아마 내년 이번 연도? 그래, 24년도? 그럼 2년 연장 그런 것 같아요. 커봐, 아니 이사수가 들어와 있어. 정말요? 응, 2년 연장했다며. 언제 했는데? 23년도에 했어? 네. 24년도, 25년도네요. 25년도 1년 남았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아마 연장을 안 해주거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그래서 뭔가 준비는 조금은 해놓으셔야 되고, 이제 그집 터랑 나랑의 인연이 거의 끝나간 것 같아요. 25년도 그 정도 딱 되면요? 예, 뭐 아무튼 연말서부터 이동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집을 지금부터 알아봐야 돼요? 아니요, 알아본다라는 게 아니고, 꼭 연장을 해주면야 좋겠지만, 내가 무당이 볼 적에는 집에 이사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건그 터랑 나랑의 인연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거니까, 뭐꼭 24년도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까지도 봐야 되는 거라, 네네네. 그래서, 뭐,
주인이 무조건 연장해주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제 네. 뭐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연장해주면 더 사시되,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고 싶어요. 네, 옮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네. 아버님이 네. 뭐 병원 신세라도, 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약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거나 건강검진이나 몸 네. 관리는 조금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해래요. 하고 오게. 계세요. 그쵸? 거봐. 그러니까 약 맨날 타드세요. 그러니까 위도 안 좋았어. 그래. 스스로. 몸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당장 돌아가시는 거는 아니야. 아빠 지금,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살아. 걱정하지 마. 예. 80까지 사는 거는 일단 보이는데요. 정말? 예. 정말? 몸 관리만 조금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예. 병원 다니시고 약 맞아요. 먹고 이런 걸로 그냥 골골 80이라고 그러면서 액땜하는 거지. 네. 뭐 큰일 나갖고 뭐 돌아가신다 이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언니만 시집 가면 돼요. 그래서 네, 엄마도 건강 괜찮으시죠? 아, 어머니요. 어머니는 성씨가 뭐예요? 안씨예요. 안씨. 아까 돼지띠라 그랬죠? 그래도 엄마니까. 어머니도 그렇게 건강은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요? 66세네. 그러면 59년생이지. 돼지띠니까. 예, 엄마는 그냥 일 많이 했나 봐. 엄마가 일만이요? 요즘에 일을 많이 안 했어요, 엄마. 몰라, 일을 많이 했나 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쓰시대요. 네, 그쵸? 그거예요. 아, 그냥 그거죠? 네. 그냥 뭐, 그래요. 괜찮아. 뭐. 오케이. 아빠 아버지 오래오래.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 걱정하지 마. 그래요. 제가 정말 시집만 가면 돼요. 근데 근데 건강도 네. 본 언니도 건강 좀 챙겨야 돼. 저요? 맞아요. 건강이 막 그렇게 막 좋은 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막 어디가 크게 아픔은 아닌데 그냥 좀 비실비실 좀 이렇게. 아유. 보여야 되지. 그 넘어지거나 왜요? 네네네, 그런 거 조심하래요. 저요? 낙상수, 뭐 떨어지는 거, 내가 넘어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나와요. 의외로 젊은 사람인데. 덜렁대요. 네? 덜렁대가 술 먹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술은 잘 안 먹어요. 그럼 분위기는 좋아하는데. 네. 아니 뭐 만나, 아니 뭐 놀 시간도 없고 노는 건 재밌죠, 솔직히. 근데 뭐. 일반인이 항상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안 쉬고 이래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요? 악세사리 판매 있죠. 요즘 몸매도 모자 있죠, 모자. 모자, 뭐 헤어핀, 뭐 진주 막 그런 직접 거. 만들어서 아니면은 제가 떼와서 만들 때도 있고 한여름에 한참 만들었어요, 목걸이 같은 거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자 위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품목이 뭐가 늘어나려나 보다. 아 그래요?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일 하면서 뭔가 네. 하나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액세서리하고 모자만 했으면 뭐 또 다른 거를 또 해서 같이 품목을 뭐 늘어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잡하면 또 뭐 늘어날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의류는 아니잖아요, 그죠? 의류까지 하긴 제가 좀 버거워요. 그치, 의류는. 그치. 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이것도 좀 벅찬데, 지금. 어디서 하시는데? 재밌어요, 근데. 저요? 팝업 스토어 있죠? 여기, 저기 다니는 거. 네네네. 동서남북. 네네. 아, 재밌겠다. 힘은 들어요, 솔직히. 맨날. 그치. 막 깔아놓고 세트하고, 철수하고 맞아. 철수하고 세팅하고 반복이에요. 판매하고 한 달 내내 안 쉬고 일해요. 짱이다. 혼자 풀 뛰면서 12시간 11시간을. 와 진짜? 네. 오늘도 하고 오신 거예요? 하고 왔는데 이제 직원분 세워두시고 세워두고 왔죠. 대단하세요. 근데 재밌는데 좋은데 힘은 들어서. 근데 뭐가 늘어나려나?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죠. 품목이요? 네, 그쵸. 아무튼 뭐 아니면은 내가 하나만 하고 있는 거를 뭐 직원 세워놓고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다른 데다가 팝업을 뭐 두 군데를 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올해 일거리가 뭐 늘어난대. 그래요? 돈은 많이 번다고 하니까. 아 정말요? 네, 애인이나 만드는 면은 일단
반사 오케이. 맞죠? 맞아요. 네, 심심해요. 뭐라고요? 심심해요. 알았어요.